하나님께서 내 능력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26편부터 30편까지를 읽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고난만 겪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늘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비탄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자기의 무죄를 변호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위안을 받을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을, 오직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27편과 28편은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한 다윗이 지은 비탄의 노래라고 추정되는 시편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온종일 여호와의 집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방증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다윗에게 확신을 갖고 찬양하게 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27편, 28편에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르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29편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우레소리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곱은 완전수이자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일곱 번 사용되는 것은 자연이 내는 소리,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9절에 암사슴이 낙태한다는 표현은 새끼를 뵌 암사슴이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 조산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동물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에 따르면 시편 30편은 다윗이 성전 봉헌을 위해 쓴 것이 됩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시 자체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거듭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른 감사의 찬양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 개인의 감사 기도는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기쁨이 잘 담긴 노래로 선택되어 널리 불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며 성도들의 삶 속에는 울음이 있지만 그 울음에는 끝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침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를 표상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 시인과 그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녀가 최고입니다.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 하고 안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 고난을 겪을 때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아끼십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 말입니다.